가 이게 어디냐? 야옹이 화장실. 자, 방금 청소했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야옹이가 이제 아무래도 해수기하고 길냥이가 이게 모래에서 누던 그게 있어놓으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고양이 전용 모래를 해주니까 아가야들은 적응이 돼서 거길 가서 노는데 지금 옆에 있어요. 근데 얘들은 하단에 자꾸 노는 거예요. 하단에서 이제 냄새가 막 나고 이제 꽃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그래 할수 없이 다시 이게 모래를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모래 이게 야옹이 전용 모래하고 섞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찾아내는 게 쉬워요. 모래만 있는 거는 이렇게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냄새가 더 많이 나고. 근데 이게 고양이 전용 모래는 아무래도 이게 언거력이 있고 하니까 좀 찾아내는 것도 쉽고. 그래요, 맞아요. 이 팔자에 제가, 아니, 내가, 제가 이 고양이 똥을 치울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네. 혹시 길냥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혹시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은 모래 있다가 바로 이렇게 훌쩍 거면 얘들이 여기에서 안 놓아요. 조금씩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화장실을 넣어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냄새가 안 나요. 아, 지금 좀 많이 죽였어요. 우단바라, 그 비싼, 그 좋은 거, 잘 컸는 거, 두 포기 다 시켰어요. 그래,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 애들이 아무래도 모래에 누든 게 돼서 자꾸 흙을 찾아요. 흙을 찾으니까 화분도 아무래도 파헤치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야옹이가 오줌누구 해가지고 똥누구 해가 얘 죽었어요. 이게 이런 표 있는 거 보니까 있었겠죠? 이게 납작하니까 제가 왜 납작한 곳에 야가 응가를 하고 실을 해요. 그래서 죽였어요. 우단바라 두 군데 다 죽였어요. 이쪽에 여기 보면 다지 누웠던 자리가 있죠. 안개꽃 결국은 안개꽃도 다 죽였거든요. 이 왜 덮어놨냐면 저기가 안개꽃이 있던 자리예요. 저기에다가 자꾸 응가를 해서 제가 저거를 덮어놨어요. 이 자리는 초화 자리였어요. 초화도 그래서 죽었나 봐요.